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만드는 우진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업로드가 조금 늦었습니다. 외주가 들어와서 그걸 급하게 처리하느라 업로드가 늦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원래 외주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번 주부터 한 세 편으로 나눠서 외주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일을 할 때에 자아가 나눠져 있어요. 단편 애니메이션 감독의 자아 그리고 프리랜서 애니메이터 VJ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프리랜서 애니메이터로 외주를 받아서 일을 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졸업하고 나서 회사를 들어갈 생각이 처음부터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닌데 일단 내 작업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너무 많았고 그만큼 고집도 있었어서 회사 입사는 금방 포기를 했죠. 외주도 뭐 갓 졸업한 상태였으니까 간단한 디자인 외주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작업비를 벌었어요. 아무래도 졸업작품 스타일이 대중성과 거리가 되게 되게 멀다 보니까 그걸 포트폴리오로 사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참여하거나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고 나서도 몇 년 뒤에야 애니메이션, 제대로 된 애니메이션 외주를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애니메이션 외주란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맡아서 하는 뮤직비디오나 광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원동화, 클린업 이렇게 객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제가 외주를 어떻게 받고 진행하는지 소개를 해드리면 프리랜서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이나 저처럼 마이너한 작업을 하면서 돈도 벌어야 하는 그런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제가 함께 협업을 했고 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 스위스, 그리고 폴란드예요.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다른 유럽 국가도 비슷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다를까봐 참고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유럽 쪽에는 소규모 스튜디오들이 많아요. 그리고 단편 애니메이션도 한국과 비교하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미술관, 뭐 박물관, 공공기관이나 광고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방송사에서 이벤트로도 꽤 제작을 하는 편이에요. 대상도 아동 대상도 있지만 조금 더 작가주의 작품 제작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도 많이 제작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제작되는 애니메이션들이 전부 다 대형 스튜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소규모나 중규모 스튜디오들에서도 제작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스튜디오들은 하나 혹은 둘의 프로듀서를 두고 감독 몇 명을 두고 작업을 하는데요. 스튜디오 안에 상주하는 고용된 애니메이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있더라도 대형 스튜디오처럼 인원이 많지 않고 5명 이내로 있는데 갑자기 소수의 인원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작업을 진행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A 프로젝트를 하는데 갑자기 클린업 할 사람이 필요하다 혹은 동화맨이 필요하다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투입되는 사람들이 프리랜서 애니메이터들이에요. 객원으로 짧은 시기만 혹은 그 프로젝트만 일하고 빠지는 거죠. 이렇게 투입되는 사람들은 보통 일의 강도에 따라서 학생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혼자 활동하는 감독들이 들어가기도 해요. 프로듀서들이 애니메이터들 혹은 감독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이 작업에는 이 사람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뭐 VFX가 필요하다 하면 이 친구가 그거는 빨리빨리 작업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연락을 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제가 나 지금 일이 필요한데 혹시 할 수 있는 일 없나요? 하고 물어봐서 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프리랜서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페이, 돈을 어떻게 받을까요? 일단 프리랜서는 회사에서 일을 해도 길어야 3개월, 짧게는 1개월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시급을 받아요. 직원분들, 회사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은 월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달에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이 있단 말이죠. 근데 프리랜서는 내가 일을 한 시간을 청구를 해서 돈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시급은 만 원이에요. 계산하기 쉽게 만 원이라고 합시다. 만 원이고 하루에 8시간을 일해요. 그럼 일주일에 5일을 일하면 주에 40만 원을 벌죠. 그럼 그걸 2주 혹은 4주 이렇게 모아서 인보이스를 보내서 청구를 합니다.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기 전에 프로덕션에서 물어봐요. 시간당 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얼마나 뭘할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격이 합리적인 것 같다 싶으면 계약 진행을 하겠죠. 프로덕션에서도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 시간에 만 원이면 한 시간 동안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이런 기대치가 있겠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프리랜서들도 다들 돈을 따로 청구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균 가격과 퀄리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급은 어떻게 정하냐? 이걸 위해서 내가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가 시간당 생산할 수 있는 가치가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 경력자와 신입의 가장 큰 차이는 시간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방법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해진 시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가치의 양을 아는 거죠. 내가 한 시간 안에 얼마만큼의 어떤 종류의 작업이 가능한지 스스로가 알아야 협상도 가능하고 업무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저는 인물보다는 VFX나 몰핑 작업 같은 걸더 잘하는데, 그럼 당연히 인물 액팅, 연기하는 애니메이팅보다는 VFX 효과나 몰핑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퀄리티도 좋겠죠? 그런 나의 능력을 바탕으로 그쪽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작업의 내용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다 하고 스스로 계산이 가능해지겠죠? 그럼 이제 스튜디오에, 아, 이 프로젝트는 한뭐 20시간, 뭐 30시간 이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하고 알려주면 그쪽에서는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다 싶으면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시급 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건 시급 만 원에 비해 작업 난이도가 높아요. 예를 들어 조금 스타일이 특이한 몰핑 작업 같은 경우는 원동화를 제가 다 쳐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시급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시급을 올려볼 수도 있고 아니면 마감일을 늘려달라고 요구해볼 수도 있죠. 어쨌든 내가 제공하는 가치에 따라서 내가 받는 금액의 조절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일을 시작을 하면 보통은 한 2주 뒤에 프로젝트 매니저 혹은 프로듀서가 물어봅니다. 뭐 작업 진행 상황이나 작업의 흐름이 잘 잡히는지 뭐 등등 이런 걸 물어보고 그냥 쭉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페이를 다시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거나 적게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그 이후에 그냥 프로젝트를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기에 이건 8시간이면 다할것 같았는데 막 12시간 걸리고 14시간 걸리면 그쪽이 계획한 일정이랑도 맞지 않을 것이고 또 인건비는 더 나가게 되니까 저랑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한번 디자인 회사에서 영상 편집 외주를 한 적이 있는데 프로젝트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인보이스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프로젝트는 4주짜리였는데 그래서 아, 내가 퍼포먼스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일을 그만해야 되나 보다 하고 인보이스를 보내고 그렇게 프로젝트에서 저는 제외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도 퍼포먼스가 만족스럽지 않았고 되게 내 시급이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높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고요. 나중에 혹시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알려줄 수 있어? 하고 메일을 보냈더니, 너는 디자인보다는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잘 맞는 것 같아? 하고 이제 긴 답장이 왔더라고요. 되게 고마웠는데, 네. 이야기가 갑자기 샜는데. 네, 이야기가 갑자기 샜는데. 아무튼. 그래서 시간을 잘 관리하고 사용한다는 건
내가 같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말이고, 이건 사실 능력도 능력이지만 경험에 의해서도 내가 어떤 걸 잘하고 빠르게 쳐낼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경력이 길수록 시간 관리,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더 나아지겠죠. 테크닉 면에서도 내가 1년 전과 지금 실력이 변했다면 손이 빨라지거나 요령이 생기거나 했을 테니까 당연히 같은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는 일의 양과 질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신입과 경력자 프리랜서의 시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업무 차이도 있지만, 저도 초반에는 많이 헤매이기도 했고, 제가 아날로그 작업만 하다가 갑자기 TV 페인트랑 하모니를 배우면서 사용을 하려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을 되게 못해서 실망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때부터 어플을 사용해서 시간을 계속 기록하면서 뭐밥 먹고 산책하고 간식 먹고 그런 시간을 제외한 정확히 일하는 작업하는 시간만 기록하면서 나는 어떤 거를 그릴 때 빠르구나, 어떨 때 느리구나 하는 걸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프리랜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내 작업 시간을 기록하고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대답을 하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앉아서 멍 때리고 딴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재면 아무래도 내가 그 시간만큼 돈을 받는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게 내 나중에 평가에 반영이 된다는 걸 아니까 아깝기도 하고, 일부러라도 일에 집중하고, 집중이 안 되면 그냥 타이머로 멈춰놓고 1시간 정도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작업 시간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럼 이렇게 내 시간당 생산량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프로젝트를 찾아야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경로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저만 해도 10분 거리에 스튜디오가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그 스튜디오에 간 적도 없고 프로듀서 얼굴을 실제로 본 적도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잡스 같은 온라인 플랫폼도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메일로 직접 원하는 스튜디오에 연락을 하는 게 훨씬 답도 빠르고 인상을 남기기도 좋은 것 같아요. 대형 스튜디오가 아니라 소규모 혹은 중규모의 스튜디오나 프로덕션일수록 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제 작업 스타일 때문에 한국에서 외주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작하는 장르의 범위가 그 지역에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졸업을 했던 게 10년도 훨씬 더된 일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이 지금보다 더 아동용 애니메이션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가진 포트폴리오를 들고 외주를 구하는 일이 엄청 어려웠겠죠. 지금은 그래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뭐 작업, 다양한 타겟을 위한 애니메이션들이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졌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만, 저는 아무래도 국내 시장은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쪽은 비교적 나오는 작품들이 다양한 편이고 제작도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의 대중적인 작업과는 거리가 되게 먼 포트폴리오를 들고도 여러 스튜디오에 연락을 넣어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 스튜디오나 연락을 해서 나를 받아줘 하지는 않았고요. 제 스타일과 가깝거나 조금 특이한 작업도 진행을 하거나 아날로그 작업도 진행을 하는 스튜디오들을 찾아서 정리한 후에 그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드로잉 위주의 스튜디오를 찾아서 연락을 했고요. 대형 프로덕션도 사실 같이 보내기는 했었어요.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긍정적인 답이 오기는 왔습니다. 그들은 3D 위주의 작업이고 대부분 게임이나 헐리우드 쪽에 대형 그 장편이나 시네마틱을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3D 애니메이터를 구하고 있었고, 저는 2D 애니메이터라서 분야도 달랐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혹시라도 다른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혹은 큰 회사라서 자회사가 많은데 그 자회사에서 애니메이터가 필요한 경우에 저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겠죠. 확률은 반반이니까 메일을 보내셔서 나는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혹시 함께 할 프로젝트가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는 걸 저는 그래서 항상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번역기도 엄청 잘 되어 있으니까 그냥 보내보는 건 괜찮잖아요. 그렇게 연락을 보내면 만약에 당장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스튜디오의 연락처 안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답장을 주기는 줘요. 되든 안 되든. 또 작품을 제작하는 프로듀서들이 그 작업 가능한 애니메이터 리스트에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아마 대중적인 작업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더 많은 스튜디오에 연락을 넣어보실 수도 있죠. 그럼 또더 많은 긍정적인 회신을 받으실 거고요. 하지만 자신의 색이 강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외주를 지원하고 받는 게 가능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저는 소위 말하는 강한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졸업할 때 너는 돈 절대 못 번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물론 남들에 비해 눈에 띄기도 힘들고 돈이 없고 힘들었던 적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방법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지금 이걸 보고 듣고 계신 누군가가 나의 그림이 남들과 달라서 내가 대중과는 거리가 멀어서 작업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포기하고 싶으시다면 그러지 마세요. 굳이 회사에 들어가거나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아도 작업은 지속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곳에서 애니메이터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애니메이션이 좋고 여러분들도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작업하는 게 좋고 함께 오랫동안 건강하게 작업하면 좋잖아요? 뭐 어떤 작업을 만드시든 어디에서든 내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에는 제가 곧 공연을 오랜만에 공연이 잡혀서 공연을 가는데 그 공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프로젝트를 책임자로 받아서 뭐 뮤직비디오나 광고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작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